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네.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진짜로 이제 뭔가를 조금 알기 시작하고 이제 알기 시작한 뭔가를 가지고 이제 그게 맞는 것처럼 맞아. 고집부리는 그리고 그 운전도 한 1년 정도 해서 이제 손에 딱 붙었던 사람들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나. 맞아요. 뭐 내가 것도. 이제 잘하는 것 같다 생각할 때 꼭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기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맞아 맞아. 이게 딱 보면은 정말 초보 운전을 하는 때는 오히려 막 사고 안 나. 이렇게 가니까 사고 안 나. 오히려 사고가 안 나고 그리고 뭐 끼어들기도 못 하니까 맞아요. 그냥 가만히 가다 보면은 별일이 안 생기는데 이제 좀 자신 있다 생각하고 디테일이 좀 부족한데 자신감은 올라가 있을 때 그럴 때 꼭 뭔가 위험하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자기가 그 상황에 있는지 자기는 잘 못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잘 모르죠. 예, 자기가 늘 뭔가 내가 무언가를 배울 때 내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걸 늘 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좀 타자화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P630 계속해서 파크로드는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오고 있는 맞아요. 되게 기형적인 어떤 그런 점수 셋업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가성비가 안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성비가 또 좋다고 하기에는 맞아요. 자꾸 위에 막 비싼 200만 원 막 이런 애들이 점수를 잘 받고 밑에 맞아요. 오히려 주력으로 갈 만한 막 한 30만 원, 40만 원 있던 이런 데서는 또 한 8점대 막 이렇게 그냥 나오니까 그냥 평타 맞아요. 평균을 그냥 가다 보니까 이게 가성비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야. 파크우드 좋아요 라고 하면 그게 좋은 건 되게 좋은데 뭐 예 좋아요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할 말이 없게 되는 진짜 그런 느낌. 근데 어쨌든 이게 중가대가 조금 더 저는 힘이 좀 실리면은 파크우드도 되게 좋은 가성비를 가진 준수한 퀄리티를 가진 브랜드로 이미 우리가 그 고가에서 조금 좋은 퀄리티를 봤잖아요. 9.5, 9.5가 막 나오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가대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그러면 파크우드에 대한 이미지가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중가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만약에 그 중가에서 막 콜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콜트랑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라인업이 그 저가 중가에 몇 개만 나와도 맞아요. 확 터질 텐데 위에까지 진짜 한두 개? 한 두세 개 정도만? 20만 원대 하나 엄청난 거 있고 한 40만 원대 하나 딱 있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 100만 원대 위로는 지금 다 좋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좀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라갈 수 있는 있으면 네. 좋을 텐데. 지금 그래서 이 가격대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오늘 맞아요. 76만 9천 원짜리 P630 한번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4cm, 무게는 1.81kg, 두께는 104mm, 구프레티 뚤레는 75mm. 쉐입은 모던 콘서트 쉐입이고요. 이게 그 지난 시간에 봤었던 파크우드에서 자체 개발한 약간 뭐 미니어처 슈퍼점퍼 같은 그런 느낌 보시면 됩니다. 솔리드 시티카스 풀스탑에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 가지고 있고요. 내추럴 글로스 피니쉬 완전 반딱반딱하네요. 마호가니 내게 그로버 크롬 로토매틱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본너 43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3mm. 그리고 픽업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로젯은 멀티플라이 레드우드. 이게 조금 보면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되게 화려한 디자인은 아닌데 축구판의 솔리드 마호가니의 무늬가 되게 조금 인상 깊게 나와 있습니다. 후판보다는 측판이 좀 세요. 후판은 약간 원럭 같은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네. 느낌 자체가. 그러게요. 이게 이제 측판이 굉장히 좀 화려한 느낌의 그죠? 마호가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과연 지난 시간에 이제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 되게 심플한 로즈우드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마호가니는 또 어떤 느낌의 마호가니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단정 이것도 단정한데 네, 단정한데 얘는 약간 그래도 화사한 느낌이 네, 좀 있어요.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 느낌이 딱 있네요. 그
베이스가 확 튀어나오지도 네. 않고 그렇다고 트러블 확 올라오지도 않고 위에가 막 샤랄라 이건 아닌데 정말 단정한데 위에가 쫙 요렇게 그죠? 되게 좋은 기분 좋은 느낌의 딱 사운드예요. 되게 깔끔하네. 대놓고 막 화사한 느낌이라기보다 약간 설레는 정도? 마음이 선덕선덕한 그런 약간 봄바람 되게 오랜만에 봄바람 같은 선덕. 느낌의 그런 살랑살랑한 화사함이 인상적이네요. 아 좋아요. 사운드 좋습니다. 사운드 좋습니다. 오히려 로즈우드가 심플했는데 마호가니가 더 화사한 느낌이 드니까 네 맞아요. 되게 두 목재의 매력을 오히려 약간 반전 매력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인상 깊네요. 핑거 들어볼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그냥 살랑살랑한 느낌.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 이건 앰프가 없지. 프리앰프가 없죠. 아 근데 소리 좋다. 이거 소리 좋네요. 되게 훈훈해지는 사운드네요. 사운드 네, 막 훈훈한 사운드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 기분 좋아지는 사운드네요. 대놓고 뭔가 막 예쁘고 화려한 느낌이 아니고 그냥 딱 훈남 이런 느낌. 훈훈한 느낌.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건 어떤 것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For My Father. For My Father. 네. 아버지를 위하여.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요새 For My Father 이제 신곡으로 이제 갖고 오셔가지고 연주를 해주시는데 좋네요. 네. 네. 이거는 잘 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연습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쪽도 좀. 네. 계속해서 이제 연장수를 이제 펼쳐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For My Father 잘 들어봤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에 그 마호가니와 로즈우드는 반전 매력의 포인트를 좀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중가 대역에서 준수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더 점점 좋아지죠? 더 좋아지고 맞아요.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저가에서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 브랜드 파크우드예요. 맞습니다. 네, 명확히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그 뭐랄까 이거 아까 쳤던 그런 사운드를 딱 들으면 그 봄바람에 약간 살랑살랑하는 느낌의 커피집에 앉아있는 훈훈한 남자를 본 내가 남자를 본다기 좀 이상한데 그래도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그래서 커피 프린스 1호라고 하겠습니다. 커피 프린스 1호 알겠습니다. 되게 감성적인 한 주평이 나왔네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는 그 마호가니 로즈우드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뭐 드렸었는데 저는 이 마호가니 마음 가는 마호가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정말 마음이 가요. 네, 점수 몇 8.5 똑같죠? 네. 그러니까 막 9까지 올라갈 정도로 임팩트가 막 센 거는 아닙니다만 이게 임팩트가 세지 않은데 기타는 좋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점수가. 임팩트가 안 센데 일단 기타는 좋아. 맞아요. 딱 했을 때 오 이러면 이제 9로 가는 건데 맞아요. 딱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반응이. 어떻게 보면 마치 야마하를 보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야마하가 그렇죠. 야마하는 밑에부터 위에까지 다 8.5니까 다 좋아. 조금만 더 싸지 뭐 이런 느낌. 맞아요. 그랬으면 근데, 9점 줬을 텐데. 맞아요. 근데 지금 퀄리티 컨트롤이 보면은 그 뭐 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가 형태에서 진짜 꽉 차 있고 네. 퀄리티 컨트롤이 이렇게 딱딱하게 맞아요.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이고 야마하는 그냥 적당한 느낌에서 탕탕탕탕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파코드 같은 경우에는 밑에선 뭐 그냥 그런가 하다가 위로 갔어. 우와 이렇게 올라가는. 맞아요. 퀄리티 컨트롤이 전혀 다른 세 개의 브랜드를 보고 세 개 브랜드 보고 계신 건 아니고 세 개 브랜드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630 76만 9천원짜리 8.5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 P680은 1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9점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맞아요. 지금까지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조금은 더 기대를 하면서 쳐볼 건데 근데 모던 콘서트이기 때문에 또 약간 뭐랄까 사운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성향이 약간 지금 보이죠. 맞아요. 네. 고득점을 과연 받을 수 있는 포텐이 나올까 이건 살짝 걱정이긴 해요. 근데 일단 프리앰프가 PC맨의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네. 조금 더 기대를 하고 P680을 한번 마지막으로 이번 파크보드 시리즈에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68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